여기 보시면 두부 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방이라고 그랬네요. 예, 예. 이 방이라는 건 요즘 말로 하면 레시피라는 거예요. 레시피. 아, 레시피가 옛날엔 레시피. 방자를 썼다. 예, 예. 어, 무슨 한약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무슨 방. 방제, 예, 예. 처방. 예, 처방 거죠. 아, 그 뜻이죠? 예, 예. 그래서 두부방이라고 해서니까 두부 만드는 방법 예. 혹은 두부 레시피 예. 뭐 이런 거죠. 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두부 예. 한 회남왕 예. 유한 시조 예. 어, 여기까지가 두부의 유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회남왕이라면 중국 예 중국 예. 두부라는 것은 중국 한 나라의 예. 회남왕인 예. 유안이라는 사람이 예. 처음으로 예. 만들었다. 아~ 예, 그런 얘기예요. 아, 이거 핵심적인 정보인데요. 예. 아, 그러니까 상당히 역사가 오래됐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어허. 예. 그 다음에요. 예. 그 다음 보면 무문, 예. 흑, 황, 백두, 예. 수침, 개마, 예. 려거, 제, 어. 전성, 예. 이 염노접 취부 수지 아... 예. 성저 포대 예. 삭유위규 예. 여품대 어... 아 품대형 예 그러네요 예. 납 포대우 중 예. 양판 앞기 상하 예. 즉 자성 원괴 어... 예, 요까지가 예. 만드는 방법입니다. 예. 무문 예. 묻지 마라. 혹은 뭐뭐에 상관없이 예. 무슨 말이냐면 검은 콩이 되었던 예. 누른 콩이 되었던 예. 흰 콩이 되었던 묻지 말고 예. 그걸 불문하고 예. 콩 색깔을 불문하고 무슨 색깔의 콩이든지 두부를 만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하. 예. 흑두, 황두, 백두 다 두부로 만들 수 있다. 아. 예. 아까 원란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수침 물에 미리 불거놔야 됩니다. 물에 담가서. 아, 그렇죠. 수침. 예. 어, 그게 이렇게 기술이 돼 있네요. 예. 개마. 개가 이제 맷돌이고 마는 간다는 뜻입니다. 예. 물에 담궈놨다가 개마. 맷돌에 간다. 아하. 예. 맷돌에 갑니다. 그리고 려거제. 려는 걸은다는 얘기입니다. 그럽니다. 려거제라는 네. 얘기는 걸러서 찌꺼기를 제거한다. 어, 걸러서 찌꺼기를 제거한다. 예, 아, 중요한 그러니까 공정. 찌꺼기를 예. 걸러낸다. 예, 예. 이런 말이죠. 갈아서 찌꺼기를 걸러내고 예. 내고 전성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점만 남겠죠. 찌꺼기를 이제 걸러내면 예. 점만 남으면 그 접을 전 예. 끓여서 이제 두부를 이제 완성한다는 건데. 예. 예. 이 염노 즙이라고 했습니다. 예. 다리에서 두부를 만들려면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간수가 들어가야 되죠. 아. 예. 끓인 다음에는 간수를 반드시 넣어줘야 두부가 된다. 아. 예. 그게 핵심이니까 예. 이 염노 즙이라고 했습니다. 예. 염노 즙 소금 염 예. 이제 그 짠 짠물로 뭐 이렇게 생각 염노접이라고 하면 간수를 얘기해 예. 간수를 넣어서 예. 간수를 넣어서 수지 성접 포대라고 했습니다. 예. 예. 간수를 이제 솥에 넣은 다음에는 얘를 이제 그 간수를 넣은 두부 물을 예. 콩물을 이렇게 떠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떠내서 성은 담을 성자고 예. 저는 저장할 저자니까 포대 예. 어, 배로 만든 자루죠. 아. 자루에다가 담아서 예. 담아서 두부를 만들 때 보통 이렇게 직육면체로 만들잖아요. 네, 격자 형태로. 그러니까, 예, 격자 형태로. 예. 그 이제 격자 형태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가 그다음 나오는데 예. 상류위규 여품대형이라고 나옵니다. 상류 오. 버드나무를 깎아서. 예. 버드나무를 깎아서 규라는 것은 이제 곱자 형태겠죠. 예. 품대. 왜 조선시대 보면 벼슬살이 하는 사람들이 허리에 차는 걸 이제 품대라고 했는데 예. 그게 꼭 이렇게
직육면체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 그리고 그렇죠. 그게 꼭 이제 이 높이가 꼭 네. 아이폰 요 크기 정도. 예. 그래서 고 크기 되는 거 요렇게 허리로 예. 이제 직사각형이 되는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 품대 모양으로 되어 있는 버드나무로 된 그 나무 예. 격자에다가 이제 그 자루를 예. 넣는 거죠. 네, 자루를 씁니다. 그리고는 양판 앞기 상압 그리고 판자로 아래 위로 이제 예, 눌러주는 거죠. 예. 혹시 그 그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산 김준건이 예. 그 두부 만드는 모양을 그림으로 남겼거든요. 아 그래요? 거기에 보면은 그 이제 판 위에 예. 돌도 두고 웬 할머니가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서 그 위에 올라가서 예, 예. 왜 할머니가 올라가 있냐면 몸무게가 제일 가벼우시니까 그 위에 이제 올라가 있는 거죠. 아. 또 따로 두부 만드는데 힘을 쓰실 수는 없으니까 예. 그 위에 이제 올라가서 이렇게 누르는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열심히 세 분이 두부를 갈고 있습니다. 맷돌을 돌려서. 자 명림 선생님 힘들지 않으세요? 힘은 안 들어요. 근데 옛날에 물도 철렁철렁 나왔었는데 글쎄 이거, 물이 안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물 많이 나는데 잘 모르는 상당히 것 같아요. 되게 나옵니다 이렇게 네. 묻어서. 네. 아까 고소년에 물이 줄줄줄 나오는데. 그게 강이라는 거예요. 양발이라는 거. 힘든데요. 지금 남자분이라서. 아, 야 이렇게 옛날하고 힘이 전혀 다르죠. 갈려 나옵니다. 자. 이게 옛날 맷돌아 맷돌보다도 이 맷돌 자체가 아주 갈림이 정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도 들라고 아주 곱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옛날보다는 상당히 진보된 그런 맷돌 같은데 그래서 아주 이 갈려 나오는 그 상태가 아주 곱습니다. 정말 입자가 상당히 고와요. 네, 믹서기에 갈아서 만드는 것보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우리 경험자이신 우리 원라선생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원라선생님, 맷돌에서 나오는 비지가 믹서기보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호소하겠지. 글쎄요,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예, 호소하겠지. 직접 비교를 안 해봤는데 좀 더 고소했던 것 같아요. 아, 맛이? 예, 예. 예. 근데 그때 명님은 그랬거든요. 맛이 똑같다고 모른다고. 아, 모르겠다. 예. 근데 분명히 그 맛의 차이가 원란 선생님은 느끼셨다 그 말씀이시죠? 네, 예, 그렇죠. 훨씬 더 고소하다. 예. 결국은 이게 섬세하게 갈리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전기의 힘을 이용해서 쇳덩어리로 칼날로 갈아내는 것보다 예. 돌을 가지고 자연적인 돌을 가지고 간다는 게 훨씬 그 나오는 어떤 아웃풋의 퀄리티가 낫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이십니다. 박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우리가 느끼기에 퀄리티가 차이가 확연하다는 건 그 질감의 차이겠죠. 이걸 아, 가는 것하고 예. 그 전기 방식으로 한 예. 그 믹서기로 가는 것하고는 다르니까 아. 거기서 그 질감의 어떤 미묘한 차이에서 오는 예.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맷돌을 갈면 당연히 돌도 살짝 갈리거든요. 아. 그렇죠. 돌 갈릴 수가 없죠. 예. 예. 미네랄. 근데 돌은 뭐 먹어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먹어도 상관없는데 예. 옛날 이 그 요리서를 보면 그걸 조심하라고는 하죠. 돌가루를. 근데 뭐 여기서 살짝 갈려고 나오는 그 미세한 거는 뭐 우리가 먹어도 뭐 별 문제가 없는 거니까 혹시 그런 것까지도 예. 맛을 좌우할 수도 모르죠. 아, 미네랄, 아 뭐, 미네랄. 네, 미네랄 말씀 그대로 우리 저 명림 선생님 그대로 천연 미네랄이죠. 네, 돌 속에 들어 있는 미량 원소들이 자연스럽게 가미가 될 수 있겠죠. 아 좋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게 이제는 제법 우리 명림 선생이 손에 익으신 것 같아요. 손이 다 갈렸어요. 이제. 어. 자 우리 재곤 선생도 맷돌을 돌려보시고 아 이 재곤 선생님이 돌리고 자 어때요 재곤 선생 돌려보니까 힘들어요? 네 힘들고요. 네. 아까 박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예. 한 여인의 팔뚝이라고 하셨는데 예. 아주 강이나 예. 여인의 팔뚝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
강인한 여인의 팔뚝이다. 그러니까 옛날로 말하면 호랑이도 때려잡았던 함경 여인. 예? 아니면 맷돌이 네. 너무 크게 만든 건 아닌지. 아, 맷돌이 큰 게 아닌지. 근데 이게 영지선 옛날 맷돌보다는 큰 건 아니에요. 작죠 오히려. 네, 네. 그러니까 사이즈는 더 작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이가 이거는 정밀하게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그때는 예. 이게 얘하고 얘하고 사이가 정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하. 네. 물이 줄줄 나오고. 그렇죠. 물이 막 줄줄줄 나오는데. 네, 이거는 상당히 되게 나오네요. 네. 아, 이게 지금 엄청 갈렸습니다. 이렇게. 양이 엄청 많네. 아, 뭐. 이 그릇이 그냥 가득 찰 정도로 이렇게 갈렸네요. 자, 원래는 이게 콩의 양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밥판은 컵으로 두 컵이에요, 두 컵. 아, 밥판은 컵으로 두 컵. 쌀 보통 밥솥에, 전기밥솥에 계량하는 컵 있죠? 예. 두 컵으로 두 컵 불린 거예요. 아, 두 컵인데 이렇게 많은 양이 나온 거예요? 예, 예. 어. 그러면 이걸 가지고 두부를 만들지 않고 지금 비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쵸. 그러면 다음 절차는 어떤 방식으로 요리를 하는 겁니까? 이제 물을, 이제 다시물을 끓이죠. 다시물 아까 끓여놓은 예, 예. 다시물이 있었고 예, 예. 예. 그 물이 끓으면 이걸 예. 조금씩 넣어서 예. 이제 같이 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자 일단 이렇게 맷돌이 다 이제 갈렸습니다. 콩이 맷돌에 다 갈렸고요. 이제 갈무리를 하는 상황인데 아 맷돌 자 이쪽에 숨은 부분이 예. 좀 있네요. 숟가락 까지 자 그러면 이 갈은 이 콩죽을 가지고 비지를 만드는 과정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